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늘어나지만 재산이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탈무드에 있는 말인데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인 돈 교육을 시킨다고 유명한 유대인다운 격언이죠. 돈 이야기는 어쩐지 하기 좀 쑥스러워하는 우리나라 문화. 그런데 요즘 2030 세대가 돈을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의 정체. 40년 이상 경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의 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전세종대학교 홍익희 교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RB 전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서부터 금융에 대해서 가까이 할수록 좋고요. 예. 근데 사실 누가 돈 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나만 뒤처진 건가? 나만 늦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세상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예. 우리가 금융이건 재테크건 첫 걸음마를 뛰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첫 걸음을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네, 그럼 돈에 대한 걸음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하고 지금의 금융자본주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씨앗을 청어가 잉태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본주의 씨앗을 청어가 잉태했어요. 1492년은 세계사적 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를 분기점으로 중세와 근대가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149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으로 삼을까요? 1492년에는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 하나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스페인 왕국이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세에 유럽은 이슬람에 갇혀 살았어요. 그래서 동으로도 서로도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체가 이슬람의 해상권이에요. 그래서 바다로도 못 나갔어요. 그 다음에 위로는 바이킹들이 있어가지고 위로도 못 나가고 유럽은 그 당시에 프랑크 왕국은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슬람이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모든 게 유럽보다 월등했습니다. 그걸 1492년에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을 몰아낸 뜻깊은 해예요. 동시에 그해 스페인 제국이 기독교 왕국으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에서 그간 스페인 경제를 이끌었던 유대인들을 일시에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딱 4개월을 주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개종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 돈이나 금, 은, 화폐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가다 걸리면 처형당한다, 사형시키겠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맨몸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가지고 나갔던 거는 사실은 그
보석, 그 당시만 해도 보석의 가치는 크게 없었는데 어차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보석뿐이 없었기 때문에 보석들을 한 묶음씩 쥐고 그 당시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저 네덜란드 쪽의 저지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당시 네덜란드 저지대는 바다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안 돼. 그래서 거기는 그 당시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굉장히 못 살았던 척박한 동네입니다. 그 정도로 못 살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와서 청어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이 소금에 절인 청어를 유럽 대륙에 파는데 청어를 절이는 데 쓰는 소금이 북쪽의 한자 상인들이 암염, 즉 땅속에서 판 소금을 이렇게 그 비싼 값에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스페인 지역에 북부의 바스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스크 사람들은 대구잡이를 해서 자기들이 천인염을 만들어서 대구를 소금에 절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천일염이 이 암염보다 품질도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금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소금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청어가 비싼 게 아니라 소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금 상권을 장악하니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청어 절임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든지 자기들이 어떤 산업을 하나 주도를 하면 그걸 꼭 독점화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그 산업을 독점화시키면서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고 아주 조직관리를 잘하면서 분업화, 세분화해서 그 산업을 굉장히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어 산업이 클 수 있었던 게 당시 유럽의 기독교 국가는 1년에 4분의 1 정도가 금식일이에요. 금식일에는 육류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식일 날 생선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소금의 절임 청어가 비교적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급속도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고기잡이 배가 많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선소를 차려가지고 청어잡이배들을 많이 만들면서 고기잡이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화물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화물선은 다른 나라를 통행하거나 할 적에 다른 나라에서 통행세나 관세를 받을 적에 일일이 물건을 세서 받은 게 아니라 배가 들어오면 그 배의 갑판, 면적을 보고 거기에 비례해서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갑판에 붙어있던 대포들을 다 떼어보내고 갑판은 아주 비좁게 만들고 오히려 상품을 싣는 선복을 크게 만들어서 좀 배가 기형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 배불뚝이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일단 통행세를 적게 내니까 다른 나라보다 운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네덜란드의 화물선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운임이 3분의 1 정도로 파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평조선의 특성상 이게 그 강이나 수로를 쫓아 올라가면서 물건을 고객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배달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밑바닥이 뾰족한 첨조선은 접안시설, 즉 항구시설이 있어야만 접안을 해요. 근데 평조선은 웬만한 물가에는 다 접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도 월등하게 좋아지고 하니까는 유럽의 화물을 네덜란드가 거의 다 싹쓸이를 합니다. 그 통에 암스테르담이 물류기지가 돼요. 물류기지가 되면서 중개무역이 발달합니다. 근데 무역이 발달하면 무역을 지원하는 뭐가 발달하죠? 바로 금융업하고 보험업이 발달을 해요. 네덜란드가 그러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양하고 무역을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1602년에 만듭니다. 그런데 동양하고 무역할 적에는 크고 많은 선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 한 2년 걸려요. 그거는 어느 한두 사람의 자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아이디어를 내는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주식회사, 즉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래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스페인 제국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에 온 지 100여 년 만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선박이 떠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서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 주식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를 만듭니다. 게다가 암스테르담이 물류 기지가 되니까 각국으로부터 많은 상품들이 모임과 동시에 각국의 돈들이 다 네덜란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그 당시 화폐 종류가 거의 한 1000가지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은 화폐가 모이니까는 자기네들도 이거를 서로 분간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당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을 창설해서 화폐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나온 화폐가 길더화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근대 최초의 기축통화가 길더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이 바로 암스테르담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어가 자본주의 씨앗을 잉태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대한 독립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빌레름 공이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에서조차 추방당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윌리안 공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전쟁 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전쟁 채권 시장이 발달을 해요. 평소에는 연 15% 20% 했던 게 채권 시장이 발달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금융 산업의 힘에 의해서 금리가 한 2, 3%대로 인하가 돼요. 근데 이게 경제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투자가 살아나면서 그 세계적인 무역망의 건설과 더불어서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이 당시에는 굉장히 후진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국내에서는 해외 수출할 물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출 물량이 달랑 양털 하나야. 근데 양털조차도 자기네들이 수출을 못하고 유대 상인들이 들어가서 걷어 나와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진국인 영국에서 발달한 게 해적질입니다. 그러니까 해적질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 배를 습격해서 이제 물건을 뺏어오는 건데 사실 옛날에 부의 증대라는 건 거래를 통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약탈전쟁이나 정복전쟁을 통해서 부를 습득했던 거거든요. 당시 의회가 왕을 축출할 계획을 세우면서 네덜란드 윌리엄 총독 부부를 영국 왕으로 초청을 합니다. 빌레름 3세는 영국왕이 되면서 윌리엄 3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룩했다고 해서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3세가 영국왕이 돼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는 영국에 함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서 화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네덜란드에서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나를 좀 한번 도와달라. 그런데 왕이 요청한 금액이 너무 커. 120만 파운드야. 그래서 이거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네덜란드에서 했던 방식대로 전쟁 기금 모금 기구를 만들어서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을, 즉 그 당시는 금괴인데 금괴를 왕한테 빌려주면서 왕하고 딜을 해요. 왕께서는 이 돈을 저희한테 영구적으로 갚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매년 8%의 이자를 주십시오. 그 당시 시중금리가 15%가 넘었기 때문에 8%는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실에 빌려주는 이 돈을 담보로 이 금액만큼 우리가 은행권을 발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려서 이 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지역에서는 최초의 은행권을 유대인들이 발권을 해요. 그리고 전쟁기금 모금기구를 주식회사 영란은행으로 바꿔요.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왕은 돈이 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란은행에 국채를 발행해서 주고 영란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쓰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시스템이 생기냐면 파운드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영란은행에 주면 영란은행이 파운드화를 찍어서 왕실에 주는 이런 시스템이 생겨요. 그래서 국채가 파운드화 발행하고 이게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앙은행을 만들 적에 바로 이 영란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따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만들면서 그걸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 자본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고 정부는 국채를 만들어서 미국 연준에 주면 연준은 그 국채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달러를 미국 정부에게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채와 달러 발행이 그 연동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에서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 너무 불붙어 있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건 시장을 좀 냉각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금리를 내려요. 그럼 투자가 살아나서 경제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흔히 여러분들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저 시대예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 시대입니다. 즉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은 이제 생산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고 고객들이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대예요.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사회가 발전하는데 수요가 줄어들까요? 우선 그 이유는 사실은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하고 있는데 상위 1%는 매년 소득이 늘어나요. 그런데 차상위 9%만 하더라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 국민 전체 90%는 매년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건 사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돈을 다 써요. 그런데 돈이 한 사람한테 몰리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사회로 환원되지 못하고 이게 곳간에 비축이 됩니다. 공급 쪽에서는 물건은 날로 많이 나오는데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 소득의 반이 곳간에 축적돼서 소비로 환류돼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일이 터질까요? 이게 바로 불경기이자 공황이에요. 바로 상위 10%가 세계 소득의 50%를 넘어섰을 적에 1929년 대공황이 터집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달성했을 적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요. 근데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즉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19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생기면서 달러와 금가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다음엔 근원 인플레이션 2%의 한도 내에서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전까지만 해도 시중에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양이 세계 GDP의 한 50%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세계 GDP는 연 3, 4% 증가하는 데 비해서 금융자산은 연 한 15% 정도, 서너 배 이상 이쪽이 크기 시작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이런 금융소득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투자화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저렇게 국민 90%의 소득이 매년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산층이 한마디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하류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의 허리가 없어져요. 이건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는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아무리 많은 돈을 뿌려도 그건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나오면서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산가격만 올립니다. 즉 주식가격하고 집가격만 올려요. 대신 서민들한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저렇게 폭등하고 주식가격은 저렇게 신고가를 행진하는데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그간의 통화정책이나 그간의 금융정책이 바르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정책을 바꿔서 이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통화주도권을 갖고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 돈으로 미국 국민들 개개인을 향해서 혹은 기업을 향해서 꼭 필요한 것에서 통화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 상반기 미국이 썼던 재정정책이에요. 미국이 상반기에 3조 4,500억 달러를 풀면서 그것의 태반을 개인들한테 풀었습니다. 즉 개인 기본소득, 그 다음에 실직자들 실직 그 보험급여,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프로그램 등등을 해서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개인들한테 직접 사줬어요. 그 다음은 기업 대출, 기업들한테 어려운 기업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는 이건 해봤더니
부자들 좋은 일만 시키더라. 그리고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됐더라. 라는 반성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통화공급의 양태가 틀려지게 된 겁니다. 교수님, 코로나19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산업장들이 폐쇄되고 뭐 록다운, 셧다운해서 뭐 이동도 제한되고 그 통해 세계 무역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자리들을 많이 잃어서 개인들이 엄청 힘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게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불황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재정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섹터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 인프라를 깐대거나 공기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를 살려내는 그러한 경기 안정화 대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세나 이런 걸 통해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재정은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서민들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소득이 전격적으로 채택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정부 주도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재 변화 상황이고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에도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돈들이 풀렸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지난 3월 이후에 지금 연준의 자산이 한 7조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곧 연준이 본원통화를 7조 달러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미국이 6년 동안 푼 돈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동안에 푼 돈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많은 유동성이 풀리니까 즉 주식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막 오르는 이런 자산가격에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서 레이 달리오 같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단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국채를 사지 마십시오. 단 물가 연동돼 있는 물가 연동체 국채만을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물가 연동체 국채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금이 불어나면서 이자도 그에 따라서 불어나면서 주는 국채를 물가 연동 국채라고 부릅니다. 10년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양반은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때 물가 연동 국채, 금, 그다음에 원자재 중에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걸 집어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로 분산 투자를 권하고 있어요. 금은 사실은 달러 가치하고 반대로 가는 게 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금을 선호한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해요. 이게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중국을 선두로 이제는 외환보유국에 달러 표시 자산을 담지 않겠다. 즉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겠다. 대신에 금을 외환보유국에 편입시키겠다라고 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서 외환보유국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달러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시중의 단기 금리를 올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합니다. 즉 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이게 쥐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은 갖고 있어도 이자 한 푼 만들지 못하는데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단기에 자금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단기금리 국채나 은행 예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금값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자 선물 시장에 현물을 대량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선물 시장이 문이 열리면서 한 100톤 정도의 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한 100톤 정도 되는 금은 이건 개인이 내는 매도 물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값이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금값이 올라오면 또 몇백 톤의 물량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금값이 오를만 하면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금값을 일정 밴드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온스당 1350불에서 11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국 정부는 금값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금값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치솟아 오르면서 옛날의 고점을 상회해서 올랐어요. 즉 앞으로 금값이 계속 오를 경우에 과연 이거를 미국 정부나 연준이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이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는 금과 은은 서로 동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행성이라는 건 금이 오르면은 은도 같이 올라요. 근데 금이 떨어지면 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금이 떨어질 때는 금값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은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시에는 은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경기가 회복될 적에는 금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금보다는 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가 50%를 넘습니다. 은이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금속 중에서 가장 좋아요. 우리가 전기를 보낼 때 이제 구리 전선을 쓰는데 사실은 은이 비싸서 그렇지 은이 훨씬 더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제품을 쓸 적에는 은을 써요. 태양열판을 쓴다거나 오지산업에서 여러 가지 고급 제품을 만들 적에는 전기전도의 구리 대신에 걷대는 은을 씁니다.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서 은이 뭐 치과용 재료에도 쓰이고 해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거의 이제 60%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가 불투명하다, 불경기에 진입할 것 같다 그러면 은이 금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대신에 경기가 회복돼서 산업용으로 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러면 은이 훨씬 더 빨리 금보다 치솟는 이유예요. 또 예일대학교의 스티븐 러치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한 35% 정도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워낙 달러를 많이 풀어내기도 했지만 미국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기축통화라는 건 경제력이나 무역규모만 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패권을 포함한 세계 경찰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뭐 기후조약에서도 탈퇴하고 뭐 자국중심 이익주의로 돌아가니까 어떤 세계적인 리더십의 반기 내지 포기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중국이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를 지금 시험 중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간 암호화폐가 출현했을 적에 이 암호화폐가 많은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로서의 본원적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교환의 매체가 된다거나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탄생된 동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내 구좌가 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위에서 다 감시한다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적 못하게끔 만들어진 게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는 이게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를 이원화 시스템으로 하자.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까지 보낼 적에는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보내고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갈 적에는 그 단계에서는 이걸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자. 암호화폐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쓰자라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제한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단서를 달 거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큰 돈을 거래할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으로만 해라. 그 다음에 작은 돈 거래라도 그게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이나 지하 자금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을 하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왜 큰 이슈가 될 거냐면 우선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보면 저기에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휴대폰과 휴대폰을 부딪히기만 해서 서로 지급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은행 구좌가 없는 사람들이 한 17억 명이 넘어요. 인터넷이 있는 환경에서도 신용 불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구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금융서비스권 안으로 이거를 다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이 전자화폐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될 거예요. 즉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금융권 안에 포용함으로써 그들한테 금융서비스를 해주고 예금과 대출 기능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런 디지털 화폐를 쓰므로서 그 경제 성장에 큰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 그 통화의 교환 시스템이 스위프트라는 미국 주도의 교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다른 결제 시스템들이 나와요.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칩스라는 결제 시스템을 쓰는데 이게 나날이 활성화돼서 쓰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루블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릭스를 이루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만나서 우리가 세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같은 화폐를 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지금 합의한 상태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이 저렇게 디지털 화폐를 내놓으니까는 유럽도 지금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있고, 지금 영국의 영란은행 마크 총재 같은 사람은 유럽이 지금 각 개별적으로 이거 할 게 아니라 유럽의 디지털 화폐를 이걸 하나로 뭉치자, 표준화시키자 해서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바빠졌어요. 오히려 의회가 미국 정부 보고 우리도 빨리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민간 섹터가 지금 훨씬 더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은행이 JP모건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은행권 간에는 이걸로 송금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 송금 시스템이 오히려 스위프트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해. 디지털 화폐가 사용된다는 건 이건 사실은 화폐 개혁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그걸 쓰기 위해서는 국권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쓰면서 이게 그 리디미네이션을 같이 할지 몰라요. 지금의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원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격적인 화폐 개혁이 돼요. 그런데 화폐 개혁이 갖는 장단점이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하에 숨어 있는 지하 저금이 세계 GDP의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서 양성화되면서 시장에 많은 그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화폐 개혁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검은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들은 실명을 걸고 바깥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니까 부동산을 산다거나 상품을 사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화폐 개혁을 하면.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리디미네이션이 나오면은 화폐 개혁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은 사실은 이게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가 축적함으로써 이 돈을 뜻깊은 곳에 쓸 수 있을 그러한 주인이 되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무소유나 청빈보다는 내가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사회에 흘리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돈은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통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엔 미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의 분석이라거나 그 산업의 전망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인문학을 주제로 돈의 전체적인 그 과거의 역사서부터 흐름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강연을 계기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세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이영희님의 질문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경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경제 공부라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아이와 함께 시작한다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경제 공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자녀 경제 교육에 좋은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3분의 1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3분의 1은 현재의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훈련,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저축, 나의 미래를 위한 저축, 그리고 3분의 1은 자기의 현재를 위해서 쓰면서 이런 거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 그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은 여나은 씨의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도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투자에 실패를 안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투자했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오. 그건 제가 투자할 돈이 없어서예요. 저는 아들 셋을 해외를 데리고 다니면서 크면서 사실은 교육비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렇게 제가 여유로 재테크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러한 재테크에 몸을 담지 않으니까 재테크의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돈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진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벳 속담 중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눌 수 없고 늘 부족한 사람은 부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세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